였습니다. 39장입니다. 그 옆에 있는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. 이 찬송은 오른쪽 맨 위에 보는 크렌저라는 이제 원래 제목인데 작곡자 이름이 크렌저네요. 저 오렌지 한 분이. 이 노래는 원래 이 멜로디는요. 멜로디 맨 위에 그 단음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? 네덜란드의 포크송입니다. 네덜란드 사람들이 부른 민요인데 이것을 이제 크렘서가 찬송가로 만들었고요. 그래서 원래 제목을 자기 이름을 떠서 크렘서고. 자, 이 곡은 12, 11, 12, 11이에요. 그러니까 10이니까 굉장히 긴 거네요.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. 요것이 틀모시 12음절일 겁니다. 그 밑에 주 크신 뜻 깨닫게 알게 깨닫게 하옵소. 이게 열하나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찬송은 넓게 아치를 부르면서 넓은 아치를 부르면서 찬송하면 훨씬 더 좋은 찬송입니다. 작사자는 왼쪽에 있네요. 예, 네덜란드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찬송가의 가사입니다.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불러야 되는데 프레이즈를 길게 해서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. 1절 하시겠습니다. 하나, 둘. 난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더 빠르게 부르면은 이 숨 쉬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. 예.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.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. 1절보다는 2절이 좀 더 강해지네요. 예. 틀림없이 3절은 더 강해질 겁니다. 그 찬송가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. 부드럽게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갑니다. 절이 바뀔 때. 자, 그러면 3절을 좀 강하게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. 하나, 둘. 우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이 그러니까는 군더더기 없이 좀 더 기하학적으로 부르면 더 좋은 찬송입니다. 기하학적으로. 이게 만약에 이제 메트릭하게 성악적으로 부를 때는 3박자로 가는 거예요. 딴, 딴, 따단, 딴, 딴, 딴. 이게 첫 박에 액센트를 주거든요. 말초풍으로. 그럴 때는 좀 성악적이에요. 근데 이 12음절, 11음절을 하나의 프레이즈로 볼 때는 딴따다다 디다다 디다다 디다 이렇게 해서 넓게 찬양의 화살을 아름답게 선을 그으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찬양하라. 그 주 은혜가 마음속에 사무친다.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높여드린다라는 찬송으로 이 찬송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.